할 엘로드,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할 엘로드. 이분이 그 20대에 술 먹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정면 충돌해 버린 거예요. 6분간 사망했어, 6분간. 그럼 내가 완전 손상돼 버리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어. 11군데 골절을 당해 버리고. 한번 생각해 봐. 이런 분들은 재기 불가능하죠. 이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울트라 마라톤도 했고, 이분이. 어? 영업의 달인들, 영업의 달인 또.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도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멀쩡하죠, 사지가.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바꾸면 돼, 마음만. 얼마든지 가능, 얼마든지. 이분이 이제, 이제 쓴 책이 기적의 아침이에요. 아주 그 보면은 미러클 모닝이라고. 나도 이제 감동을 가지고, 야, 이거는 좀 소개해 줘야 되겠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수행을 할 수 없잖아요. 힘들게 살고 맨날 쪼들리고 막 아프고. 어? 뭐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막 시기 질투심이나 하려고 하고 수행자들이 막 이런 분들 좀 많잖아. 이거를 싹 이제 없애버리려면 여러분들이 좀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 6분이면 돼, 6분. 새벽 6분. 새벽 6분. 이야, 이거 아주.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하면은 이제 안 되죠. 양심이 이제 가책이 있죠. 6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이걸 매일 하려면. 그렇죠? 여러분 강한 이것도 출리심이 있어야 되겠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겠죠. 새벽 6분만 투자하란 말이에요. 6분만. 더도 말고. 이러면서 이 원칙을 지켜갖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고. 6분을 내가 소개해 줍니다. 자, 새벽 6분. 1분, 2, 3, 4.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10분씩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60분 이제 하려 했는데, 원래는. 나중에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6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예요, 줄여. 줄인 게 6분이야. 처음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분이 하는 게 1분 명상. 1분 명상. 1분 명상 하는 거예요. 1분 명상.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5시는 일어나, 최소한. 5시에 일어나, 이전에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네.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5시. 벌써 이런 분들은 이미 성공 예감이에요. 이미 다 성공을 했거나. 나는 뭐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등 막, 응? 나는 응? 얼빼미 뭐 인간이라는 타입이라는 등 변명이 많겠죠? 그러나 바꾸려면 여러분들 새벽형 인간을 반드시 바꿔야 돼. 5시는 최소한 일어나야 돼.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 정도 그 변혁 없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 그러면 포기해요, 아예. 보통 인간으로 살다 가라고. 멋진 삶을 한번 꿈꿔보려면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6분이면 되니까. 뭐든지 하려면은 뭐 공성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호흡을 심호흡을 쫙 한다든가, 흔들어보러 한 뭐 1분 정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알파파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뭘 해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 무의식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뭐 헤엄을 딱 집중하고 한다든가, 뭐 1분만 투자하시란 말이죠.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이제 축달리를 하려면은 뭐 하나 5분씩 한다든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늘려봐. 그분처럼.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축달 되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또 1분은 뭐냐면 확신. 확언을, 확언. 확언.
일본과 화관은 화관을 반드시 무의식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무의식을 바꿔놓으란 말이야. 화관을 통해서. 화관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I'm enough예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안전 욕구가 좀 부족하죠. 안전. 난 세이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세 가지. 그 말을 항상 써놓으라 외우세요. 나는 뭐라고 처음에? 충분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괜찮다.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거 거울에다 딱 써놔. 아예. 이걸 노래를 만들든가. 이거를 그러면 어디 사는 게 제일 좋으느냐? 어디에 좋을 것 같아요? 비법이에요, 이것도. 거울 앞에서, 거울. 거울 앞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이거를 나는 하지 말고 이름 불러주면서 하면 돼. 자기 이름을. 그러면 이제 객관화가 되니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하이파이브를 하라, 하이파이브. 거울을 보고.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게 자기 확신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해준 적이 없잖아, 지금.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준 거예요. 열등감도 없앨 수 있고, 자신감. 엄청나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감만 찾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데 자신감이 없죠. 나는 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나는 훌륭한 치유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라든가. 지금 하니까 다 되잖아.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리죠, 운명을. 난 나이가 뭐 먹어서 안 될까? 무슨 나이 타령이에요, 지금? 다 60 넘은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를 하라. 화근. 이거 당장 해보면 효과를 바로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대. 이거는 또 세 번째, 성공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성 이미지, 성공의 모습. 이거 플러스 감정이 들어가라. 감정이 들어가면 확실하다겠죠. 여러분들 이거 목표를 아까 정했죠. 목표 뭐 사업 같으면은 뭐 경제적 거면 월 1억을 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한 목표를 또 너무 세우면 또 곤란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1,000만 원 정도는 뭐 누구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1,000만 원 수익이 안 된 사람들은 당장 이걸 하란 말이죠. 그 뭐 한 달에 1억은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고, 사업적으로 한다면 1억은 올려야지. 최소한 우리 한화원 같은 건 올려야지 당연히.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1억 올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를 자꾸 관상을 해요. 상상. 여러분들 그 목표 있잖아요. 목표 여러 가지가 돼도 돼. 여기는 돈 문제도 있고, 뭐 건강 문제도 완전히, 뭐, 암 있는 사람이 암 사라졌다. 사라져가지고 막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란 말이지. 또 건강, 뭐,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또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진 걸 상상하고, 그렇죠? 비만인 사람 어때? 막 날씬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얼마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 일지를 하나 써.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있잖아요. 백패가 있으란 말이에요. 뭐든 좋아요. 한번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것과 안 쓰는 거 무의식이 다 각인되니까 쓰면은. 그래서 이거 아주 쓰는 거 목표 아주 탁월한 효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망상 활성기가 만들어진다겠죠. 이거 뭐 3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바꿔버리고 거울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항상 뭐 안전, 뭐 불안했는데 안전해. 뭐 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심했는데 코로나도 괜찮아. 자기 면역력이 되게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시크릿 원리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속에. 이 양반이 타고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 감사 대상 있잖아. 대상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내란 말이죠. 또 자랑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거나 뭐 노력해서 얻은 결과 막 이런 것도 떠올리거나 이게 중에서 이분이 또 강조한 것은 감사인데 감사는 이제 좀 쓰라는 거죠. 글자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쓰라는 거 약간 쓰는 게 좋대요. 그러면 감사함을 적으면 우울한 안개 같은 자욱한 안개 같은 우울감이 거쳐진다. 거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안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의식은 구별 못한다겠죠. 미안해 미안해 이거 하지 말고 그 말을 감사해 그렇게 바꾸시란 말. 미안해 그러면 진짜 미안한 감이 드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앞으로 미안하단 말은 용어를 쓰지 마라. 그 부정적인 용어예요. 감사함을 바꿔봐요. 그러면 충만한 느낌이 바뀌어버려. 우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기해.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 지금 감사한 마음 갖고 있나요? 부모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부모 연세가 들고 막 그러면 요양원이나 빨리 버리려고 하지 진짜 내가 못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성공의 비결이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 그 손님 한 분 중에서 진짜 재벌이 하나 있다고 부인 그 모임에 가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효도라 효도. 자기 남편도 자기 부모가 아프면은 가가지고 막 응? 직접 막 일도 다 하고 막 한대요. 몇 년간을 그것도 공통적인 효도라 효도. 성공한 사람도 특징을 보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효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효도 잘 하고 있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효도를 잘한 사람들은 그만큼 복덕재량이 많아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 부모한테 감사하는 건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서 감사될 일이 많죠. 이걸 적으라는 1분 동안 할 수 있겠나요? 또 5분은 또 이제 또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서를 여기에다 하나 두고 한두 쪽을 읽으라는 거 1분 안에. 뭐 카네기 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성공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자기 동기 개발될 수 있는 아니면 불교 경전도 좋고 이렇게 어? 이렇게 몇 권 이렇게 한번 읽어보란 말이지. 그럼 그 한둘 줄 속에가 삶을 바꾸기 위한 그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두 쪽 읽으란 말이야. 아침에 책을 하나 딱 놔둬. 몇 권 정도 놔둬. 여기 다.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여섯 번째 1분간 운동. 1분 운동 뭐가 제일 좋을까? 1분간 해갖고 뭐 운동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흔들업도 좋고 오늘은 이제 연습합시다. 이제 진동공 합시다. 진동 척추 진동공. 이 척추 진동공이 이걸 하면서 쿤달리니를 동시에 개발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꼬리뼈에 딱 불덩어리가 있다 생각하고 호흡 딱 정지한 상태에서 진동을 해봐. 그럼 쿤달리니가 사실 한 달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일어나. 척추 진동공이. 오늘 이제 실습합시다. 그럼 이따 1분만 격렬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숙달 되면 그렇게 돼. 막 땀이 비오듯 젖어버려. 1분만 해도. 이것만 여러분들 6분간 아침에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할 수 있겠나요? 예.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다 바뀌게 돼 있어. 응?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있죠? 거울명사. 거울, 그 거울 하이파이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화가운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지쳐있는 신경계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연구한 사람 멜 로빈스예요. 이거는 거울 하이파이브는 이분하고 틀려. 어? 근데 내가 이제 화건만 나와 있어. 이분은 그렇지만 화건을 할 바에야 거울복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플러스 된 거거든요. 멜 로빈스 이분이 했던 걸 보면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필요한 만큼 반복하라. 필요한 만큼 반복하면 몸이 안정되고 자신과 더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10번, 100번 해도 좋다. 이 습관은 평온함과 확신을 강화해 지켜줄 것이다. 매일 반복하면 지쳐있는 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제압할 수 있을 때까지 해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제압될 때까지 하란 말이죠. 이 문구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 어? 당신이나 이름은 객관적인 관점이 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란 말이죠.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하이파이브를 또 하면, 한쪽에 딱 가슴 얹고 하이파이브를 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트라우마.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스트레스 상태를 유한 모드로 바꿔주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강력하잖아요. 하이파이브, 너는 괜찮아. 충분해. 잘할 수 있어. 어? 너는 사랑을 받고 있어. 무의식에 내가 나를 칭찬해 준 거예요. 난 누구한테 지금 스스로 칭찬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이게 아주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을, 변화를. 응? 자신의 몸, 마음, 영혼. 이것에까지 자신감을 충만시켜준다는 거죠. 이미지요법을 옛날부터 내 누차 강조했던 거고, 그렇죠? 성공하려면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게 이제 그 메커니즘이 뭐라 하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뭐예요? 활성계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망상 활성계라는 것은 뇌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해 주는 기관, 정보.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무식해서 안 좋은 것은 그냥 무시해버려. 그게 망상 기능, 망상 활성계인데, 하루에도 뭐, 첫 단위로 막 수만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보고, 듣고, 뭐, 이런, 뭐, 오감 통해서. 근데, 망상 활성계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내 정보가 되고, 내 에너지가 되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망상 활성계가. 그리고 망상 활성계가 인식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꾸 반복해주고 목표를 가져야 돼. 목표를 가지게 해주고 반복해주고 하면은 망상 활성계가 알아가지고 뇌관을 중심으로 DNA하고 다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우주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알려준다고. 그래서 질문으로 살아라. 내가 옛날에 강의 한 적 있죠. 질문하면 우주가 답을 준다고 했잖아. 그 망상 활성계가 해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비만이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답답하고 뭐 안 풀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게 되면은 다 바뀌겠죠? 다 성공하는 삶.